네, 지금 이제 다들 자리에 다시 착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3시 30분 정도에 끝마칠 수 있도록 관람객분들과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가지기 전까지 작가분들이랑 직접 작품 제작이라던가 디테일한 부분도 조금 이야기 들어봤는데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는 아마 저희 서 계신 분이 저 가져다 드릴 겁니다.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해주세요. 여기.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어로 하고 통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작품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굉장히 긴 시간 집중해서 이제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작품의 완성도나 이렇게 기술적인 게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에 1차적으로 작품이 빨려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라고 하는 지금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품고 있는 공간의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이라든가 과거와 미래라든가 이런 관계 속에서 선과 악이 그런 뭐 과거와 미래라든가 미래와 과거 사이에서 사실은 제가 그 악마에 대한 캐릭터도 굉장히 흥미롭게 뭐 리플렉션 되는 것도 재밌었고 그걸 제가 사실 보면서 찍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느낌을 저도 받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선과 악이라든가 어떤 그런 구조 안에서 사실 여기서 이제 뭐 아까 그런 알레고리 얘기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그 천사 개념이라는 거 사실 그 성과 속이라는 개념 안에서 천사가 그 중간 지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기들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거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성과 속 사이에서 이그 천사 개념 그 중간 지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품의 완성도에서 빨려들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보다 보니까 결국 이런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뭐 이게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자본이든 그런 거 안에서 그 중간 지대에 대한 예를 들면 성과 악이나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어떤 그 중간 지대의 진 참의 개념을 만약 예술이 우리가 그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연 예술가로서 작품으로서 어떤 기여가 가능할 것인지 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선과 악의 중간지대, 그리고 뭐 천사와 악마의 중간지대, 그리고 성별로서도 중간지대에 대해서 작가로서 어떤 작품으로서 어떤 기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 제 영어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예. 아니요. 그래도 돼요. Yes, it's a really great question. Because you know, you catch everything in absolutely proper, how would say, combination. It's a position of artist. It's a position of contemporary our viewers because we are all in between past and future. We are all between goodness and evil and so on, so on. So we just have one, how would say, plateau of looking around us and looking to, for example, our art, our projects. I have already. 좋은 질문 굉장히 감사하고요.
선생님이 보신 거 맞는 부분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얘기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작가는 보여지는 것만 보이는 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살짝 이건 제 의견입니다.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분 일반적인 이분들이 이분들이 해석하는 선과 악, 엔젤과 데몬을 이분들의 의미로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있으신? 네, 서진석 관장님. 네, 그 좋은 작업 너무 잘 봤고요. 사실은 저는 평소에 이제 AS 플러스 F 작가 선생님들을 굉장히 작업을 그 좋아하는 매니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15년 뭐 20여 년 전부터 동시대성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의 어떤 동시대성을 선도적으로 앞서서 저는 작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80년대 이후에 경제나 문화 위기 안에서 어떤 세계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다시 지역주의로 돌아가고 있고 향후 미래에는 그 저희가 메타 세계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멀티컬처럴리즘, 문화적 다양성이 서로 공존하고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 세계화가 지금 아주 핫한 이슈로 아젠다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한 저는 한 15년, 20년 전부터 이 AS 플러스 F 작가 선생님들은 그걸 미리미리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앞에 제 사견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관심 있었던 게 러시아 현대미술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러시아 작가이고 지금 현재 베를린에 살기는 하지만 그래서 작업을 보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사실 러시아가 예술사적 흐름에 있어서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수교한 지가 30년도 안 됐거든요. 그전에는 저희가 에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텐킨 영화를 보면 국가보안법에 끌려갔어요. 네. 그 짧은 기간밖에 저희가 러시아 겨우 30년, 90년대에 수교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야 이제 아마 2000년도에 와서야 러시아 현대미술 작가들이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러시아 하면 과거에 러시아 미술 사적 흐름을 보면은 뭐 19세기에 러시아 아방가르드 같은 화려한 무브먼도 있었지만 사실은 한때 그 소셜 리얼리즘 네. 저는 그 소셜 리얼리즘 이후에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제 메타 소셜 리얼리즘이라고 저는 AS 플러스 F의 작업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그 은유적, 메타적 또 소셜 인게이지먼트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본인이 러시아에서 작업을 하면서 러시아에 태어나고 작업을 하면서 어떤 그 글로컬리즘적인 성향에서 제가 이원적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로컬과 글로벌로 어떤 성향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러시아의 어떤 문화예술사적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특히 바로 그 사회주의 시대를 또 개방 이전을 사셨던 분들 아닙니까? 이분은 살아오셨던 분들이고 또 거기에서 개방 이후에 또 그런 차이에서 또 다른 미학을 아까 제가 메타소셜 리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가칭으로 지칭한 겁니다. 그런 게 어떻게 또 영향을 받고 반영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 개방 이전에 동서 냉전 붕괴 이전에 또 어린 시절을 살아 어린 시절이 아니죠. 그때는 아마 청년 시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네. 사견이 좀 길었습니다. 네. 서진석 선생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직접 영어로 직접 아니 그게 내가 지금 이거를 엉뚱하게 번역할까 봐 무슨 말씀하시는 대충 이제 감이 잡히는데 선생님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선생님 영어 잘하는 거 너무 잘 알아. It's kind of really complicated because you're talking about. I mean, she's talking. He was talking about.
he has been talking about the metaphor as such, and it's a metaphor socialism. He was talking about it, but he's a great fan of you guys since 20 years, and great fan of your work, and he has been following your work very intensively. So, but at the other hand, you have the Russian background, although you are living in Berlin, so you have also experienced the Soviet Union time, which is a socialism. And you now have the different political experiences. So what could be the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Also in terms of your metaphysical world, because you are talking about a lot of layers of the metaphorical levels, such as impressionism and so as the philosophical, the attitude, and etc. So he would like to know about before you what have been experienced during the Soviet Union time and now. So that is, I think. Yeah, my personal opinion, you were kind of meta-socialism. Of course, yeah, it means, you know, that your work is social engagement, art work, but it's very has unique style compared to the, you know, past social realism. It means you are converting social realism as a meta-social realism. It's kind of very unique style, you know, just my personal opinion. So I just want to ask you, you are, you know, have raised both sides, Soviet Union and Russia after capitalism, right? So that is one of the very interesting, so all of the Russian artists has the same, you know, experience, cultural experience. Yes, I just started today from the our history, how we united, and that we really had this unique experience when everything, all the institutions, all the, I don't know, all the economic life, all the ideology in one moment can be ruined. And from the something very monumental became more or less zero. And so also the next experience was, that was 90s. That was also the period of so-called liberal capitalism and globalism, this 90s and beginning of 21st century, some kind of euphoria of these liberal values. And globalism, yes, and globalism as a positive, you know, and hopes. Yeah. What was related with this? But it is also finished. I remember in 2007, just before Lehman Brothers were ruined. So we had the exhibition after Venice Biennale, where we had a big success with our one of our Hong Kong gallerist, and he also was in his past the broker, financial broker, and so he told us that he feels that this paradise will be finished in one moment. Destroyed. So, destroyed, yes. No, paradise of hopes, global of 19th liberal, and liberal, beginning liberal of millennium. Yes, yes. And so, and now, after, of course, it's necessary to mention also this 9/11 in 2001. It's also changed the world in the sense of, you know, this idea of Francis Fukuyama and his statement that history is finished, and so now we live in this Western or liberal values, and so on and so on. And so
our experience is some kind it's possible to compare with some ecclesiastic from Bible. You know, it is the chapter in the Bible where Old Testament. Yes. Old Testament. Yeah, this Christian, you know, this Bible, yes. Where the King Solomon tells that everything was, everything is finishing. And so this is the way why I just finished now. So the main idea that why for one moment we are following this changing reality, but from other hand we are very oriented to this basic human values and basic nature. Human nature, which is really eternal. And what we are doing is just some attempt to have this, to catch this metaphysic in between of this temporality and eternity. So that's... 제가 앞부분 조금 하고 만약에 빠진 거 있으면 대표님 조금 네? 네, 지금 일단 크면서 너무 많은 러시아의 변화 과정을 지켜봐 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제로가 되고 그리고 다 무너지고 모든 기념비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태를 겪었다가 그 이후 1990년대부터 21세기가 되기까지 또 다시 한번 그런 자본주의가 부흥을 하면서 지금 리버레이션 캐피탈리즘이라고 하셨는데 자유자본주의라던가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자유자본주의가 되고 그런 것들을 흥하는 시대를 또 겪고 근데 또 2007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분들이 많은 이제 호응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자기들이 홍콩에 있는 갤러리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홍콩에서 재정 파이낸셜을 담당하는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자유 경제주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언젠가 한순간에 붕괴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분들한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붕괴는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원래 본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런 휴먼 네이처라고 방금 표현을 하셨는데 인간 정말 영원한 거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은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까요? 너무 훌륭해요. 네, 그렇게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원장님? 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답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한 분 말씀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미 3시 반이 넘어가지고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그 이제 작품들을 보면은 모델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무표정인데 또 그 속에 아름다움이 표현이 되었어요. 이제 그거를 그 표현과 아니면 그 표정들을 좀 의도를 하신 건지 어떻게 의도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At the other hand, they are really beautiful looking too, in a way. So what is the meaning of that there is no facial, hardly any facial, the expression? Is there any meaning? Is there any meaning of the models in which you choose? Any reason? Yes. First of all, I really calling you that please look carefully in any hero what participated in our project. It's only, you know, how to say, surface what's could be looked beautiful. There are usual people, sometimes from street casting, sometimes from street book. They are not the models, they are not, maybe sometimes in very special case, we're using professional models. But to make, how to say, friendly surface of our works. For us, it's extremely important to make it clear for the first view for any viewer. And then
It depends of very personal knowledges of art history, of philosophy, or many things. Our viewer can go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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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deep. But we never thought that artist clever more than viewer. And we really pay attention to very simple people, their opinion, so-called from next door girl who will come to look, and he will catch her impression, to, you know, professional intellectuals whom we see now in our artist talk. Yeah, yeah, but about expression. No, no, no. Expression, no, no, it's not friendly, of course. It's, yeah. No, just to add about expression, yeah, that's. Ah, okay. 이분이 그 얼굴 마이크. 예, 그 대표님 마이크. 두 분 얼굴 그 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친절하다고 좋은 모습이라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친절해 보이지는 않아서 그래서 진짜 친절한 얼굴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네 분은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거예요. 두 분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No, just about expressions of faces of our models that this is the special technique which we use. Not allow to the actor to play, to be, to express something. And the idea is to have these neutral masks when the spectator can project their own feelings and emotions to this neutral mask. So also the reason is that of these masks is that we show they're a little bit, our characters are a little bit robotic, so they are social puppets, because we show not the reality, not the usual reality, we show these social rituals. So that's the reason of this. Facial expression. 일단은 모델들은 본인들이 지금 작품에 나온 모델들은 전문 모델이 아니라 보통 친구이거나 보통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물론 전문적인 모델도 있지만 극히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들은 생각 관람객들은 작가들이 똑똑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얼굴에 대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상 받은 느낌을 타티아나는 좀 친절하고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받은 느낌은 살짝 달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다고 그랬더니 리브가 하는 얘기는 자기가 생각 이분들이 작품 만들 적에 중요한 부분은 이 모델들이 중성적인 그거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중성적인, 그러니까는 웃거나 행복하거나 화내거나 성실내거나 그런 것이 아닌 가장 중성적인 얼굴 모습을 만들어서 관람객 스스로가 자기의 감정을 그 모델들한테 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아까 전에 레브가 소셜 퍼펫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꼭두각시로서의 모델들을 연출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사회적인 의식이고 그리고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자기의 감정을 거기에 이입할 수 있고 우리는 모델들한테 어떤 뭐 플레이어 롤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어떤 역할도 하지 않도록 지시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Also. This expressions of bodies and faces shows this very narcissistic society, society which are constantly making selfie. So this is just not the organic movement of bodies, but permanently making some kind of poses for these selfies.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 나르시스트적인 사회라고 이제 말씀 그렇지 않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모든 동작들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유기적인 동작이 아니고 약간 조금 기계적인 터미네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동작들을 취하고 있다고 그런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In the same moment, I have to add that it also has a big tradition. For example, to ancient Greek theater, when any actor had one mask with one expression, or Asian or Indian theater also with mask and with very absolutely proper gestures, which really express something or another. 더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그리스 시대 때요. 그때 그런 조각 작품이나 그런 작품들을 보면 표정도 없거니와 특히 극장 같은 곳에서 극장을 상연을 할 적에 그 공연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의 특징이 아무런 얼굴의 표정이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한 표정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했다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뭐 질문하실 분 더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질문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들 작품을 봤을 때 저는 개념적으로는 도나 헤러웨이의 많은 저서들이 생각이 났었고요. 그리고 비디오 작업을 봤을 때는 빌비올라의 작품이 좀 생각이 나면서 상대적으로 빌비올라 작품이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클래시컬하다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현대적인 그 작품이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무대 미술을 하는 그 로메오 카스텔루치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의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로메오 카스텔루치의 퍼포먼스 무대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작가님들도 그 공연 무대 미술 무대 작업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술 전시 작업과 이 공연 그 스테이지 아트를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공연 작업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She asked that she imagined performances like Viola and compared to that she felt like Viola's works are more classical than your works. It means between your works there's more really contemporary art and she also asked about the stage performance when you make the opera stage or something I would say conceptually for this moment for us is no difference to make the opera or performance in a theater or to make our video installation because when we started to work when we had been invited to opera that was our agreement with director that we will do on the stage just our video installation which is connected with the performance on the stage but not the illustration it is connected only with main symbols and so for example in Turandot we created we make just a fairy tale about future only taking such kind of symbols that this is a princess that that he is she cutting the heads to the man so taking this very contemporary reference from this subject And somehow it is really in some kind parallel, the action on the stage and this video. And then we just took from the stage video, made another editing,
invited the contemporary composer, not Puccini, and so it works as our video installation. So it's no difference. We don't do the set design. So it is really video installations on the stage. So. Thank you. 네, 지금 이제 한글로 조금 짧게 번역을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로서 본인들 하는 작업에서 뭐 전시에 올리는 것과 무대에 올리는 거에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투란도트 같은 경우에도 마시모 극장에서 극장에 올릴 때 자기들은 처음에 이제 비디오 인스톨레이션으로 올리기를 뭐 디렉터랑 이야기를 했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조금씩 변형은 됐지만 거기에 나오는 뭐 인물들이라던가 그런 거는 모두 지금 전시되고 있는 것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벌써 3시 48분이 됐는데요.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지금 한 20분 정도 조금 늦어진 상황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티스트토크를 종료를 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고생하신 저희 레브 타티아나 그리고 최정미 대표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